세 번째 사진. 웨딩드레스에 부케를 든 신부와 멋지게 차려입은 신랑. 너네 소꿉장난이라도 하는 거니? 네? 진짜 결혼한 부부라고요? 2017년 미국 코네티컷주 메리다. 부케를 들고 있는 이 꼬마 신부 소피아 치아팔론으로. And then the prince and the princess got married and lived happily ever after. 여느 아이와 마찬가지로 공주님과 왕자님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소피아? 소피아는 사실 심장의 사중기형을 뜻하는 팔론의 징후를 앓고 있었는데요. 심장의 크기가 정상인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아 어린 나이에 두 번의 심장 수술을 포함해 총 26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완치되지 못했습니다. 엄마 크리스틴은 세 번째 심장 수술을 앞두고 우울해하는 소피아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Sophia, do you have any wishes? Yes, I want to have one. You have one? Yeah. What is it? I'll make it come true. I want to marry Hunter. 세 살 때 여름 성경 캠프에서 만나 단짝이 된 남자친구 헌터와 동화 속 공주와 왕자처럼 결혼식을 올리고 싶단 소원을 말한 소피아. 소피아는 동화 속 주인공을 꿈꿨던 겁니다. 엄마 크리스틴은 헌터의 엄마 트레이시에게 상의했고 트레이시 역시 흔쾌히 동의. 그의 아들 헌터도 소피아를 좋아했기에 결혼식은 양가 부모의 허락하에 일사천리로 진행. 전문 사진가까지 섭외해 웨딩드레스를 입고 놀이터에서 그네와 미끄럼틀을 타고 사랑의 서약도 하며 결혼식을 올린 꼬마 부부. 헌터는 신부 소피아에게 두 번의 뽀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술에 들어간 소피아. 꼬마 신랑 헌터가 매일 밤 소피아의 병이 낫길 기도했던 덕분일까요? 소피아는 건강을 되찾아 두 사람은 1주년 파티를 즐길 수 있었고 현재까지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상 오늘의 픽이었습니다.